알케인의 구조를 보시면 일반식으로 우리가 먼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CnHen 플러스 2와 같은 일반식을 나타낼 수가 있죠.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탄소, 수소 사이의 결합각을 우리가 보면 109.5도에 해당되는 안정된 결합각을 하고 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메테인. 탄소와 탄소가 두 개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에테인, 탄소 세 개일 때는 프로페인, 네 개일 때는 뷰테인, 그다음에 다섯 개일 때는 펜테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 구조에서 우리가 볼수 있듯이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고든 직선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109.5도의 결합각을 유지하는 그런 안정된 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굽어져 있는 형태의 이런 사슬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이건 골격 구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일단 탄소의 개수가 1부터 시작해서 30에 해당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, 데케인까지는 선생님들 여기 명명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이름을 외워 두시는 게 좋고요.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끝에 명칭을 붙일 때 ANE 해서 메테인, 에테인, 프로페인, 뷰테인, 펜테인과 같은 이런 명칭이 나오면 이거는 전부 다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가 이와 같이 EN 플러스 2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전부 다 포화 탄화수소에 해당이 된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